네, 안녕하세요. 주우영입니다. 다시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주우영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일본 블로그에서 컨텐츠 시큐리티 폴리시 레벨 3에 대한 포스팅을 보고 개인적으로 읽어본 다음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정리를 했고요. 그 관련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컨텐츠 시큐리티 폴리시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컨텐츠 보안 정책이고요. 그래서 컨텐츠 보안 정책은 여기 MDM 문서랑 이제 구글 펀더멘탈 문서에 잘 정리되어 있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요청 레벨에서 요청하고 리스폰스 하는 레벨에서 그 CSR 그 헤더를 넣어 가지고 브라우저가 컨텐츠를 실행할 때 어떤 보안 정책을 적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당 글을 저는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생각입니다. 네, 이제 이 글을 쓰신 분은 그 픽시브라고 하는 일본 회사의 그 보안 엔지니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컨텐츠 보안 정책에 대해서 조금 기고를 한 글입니다. 일단은 컨텐츠 보안 정책은 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고 하잖아요. XSS를 비롯한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문제를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서 보완된 브라우저 보안 표준이고요.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은 컨텐츠 시큐리티 폴리시 헤더를 HTTP 응답에 포함해 가지고 브라우저가 그걸 읽고 보안 정책을 적용해서 이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보안 문제, 뭐 자바스크립트 비인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한다든가 좀 다소 수상한 어떤 리소스를 가져오게 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를 브라우저 측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레벨 3가 이제 그 레벨 2를 좀 더 그 보완한 거거든요. 그래서 CSP 2012년 즈음에 브라우저에 구현됐지만 2016년 구글 연구에서 이제 레벨 2의 어떤 홀을 이렇게 정리한 문서가 발표돼요. 이 문서가 이제 이쪽이고요. 이제 CSP is dead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관련 이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좀 더 새로운 표준인 CSP 레벨 3가 책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CSP 레벨 3에는 지시자, 디렉티브라고 하죠. 디렉티브가 스트릭트 다이나믹이라는 새로운 지시문이 추가되어서 이전보다 더 안전하고 쉽게 CSP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픽시브의 부스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 부스라는 서비스에 레벨 2 CSP를 적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 레벨 3를 적용하는 단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 시큐리티 폴리시 레벨 2에서의 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CSP는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보안 문제를 함께 아우르지만 이제 이 문서에서는 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에 대해서만 일단 초점을 맞춰서 글을 작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 CSP는 뭐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CSS와 같은 외부 리소스의 읽기 및 실행을 개별로 이렇게 재현할 수 있는 스펙입니다. 그리고 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대책에 사용되는 것은 스크립트 SRC, 오브젝트 SRC, 베이스 URL 이렇게 세 가지의 지시자가 이제 다른 다양한 지시자가 있음에도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에는 이 세 가지 지시자를 이용해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에 대해서 좀 보완적인 거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고요. 그리고 CSP의 이제 도메인 그 CSP에서는 도메인의 화이트 리스트를 지정하고 난스 그리고 해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자바스크립트 실행을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해시를 이용하는 방식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메인의 화이트 리스트를 이용하는 방법과 난스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2에 대한 얘기예요. 레벨 3가 아니라 레벨 2에 이제 도메인 화이트 리스트 지정하는 방식인데 여기 보시면
컨텐츠 시큐리티 폴리시라고 하는 헤더에다가 지시자로 스크립트 src 그리고 셀프 트러스티드 이그잼플.com 이렇게 작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 src 하고 이꼬르 땡땡 하잖아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불러오는 그 코드를 쓰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작성된 거, 그러니까 셀프 자기, 그러니까 슬러시 자기 오리진에 있는 자바스크립트와 더불어서 트러스티드 이그잼플.com의 스크립트만 로드하고 실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인라인 스크립트도 실행할, unsafe inline이라고 넣으면은 이제 인라인 스크립트는 이제 실행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도메인으로 불러오는 거는 얘만 이제 허용을 하겠다. 다만 unsafe inline를 해버리면 이제 인라인 스크립트들은 또다 별도로 실행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대체 효과가 별로 없게 되는 겁니다. 네, 보통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넣을 때는 인라인으로 많이 공격을 하거든요. 인라인 스크립트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실제 대체 효과는 크게 기대하면 안 되는 그런 거고요. 이런 것과 들어가면. 그래서 그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실행 제어는 위에 같이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셀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슬러시 JS, 어플리케이션 JS는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트러스티드 이그잼플.com을 화이트리스트에 넣었기 때문에 트러스티드 이그잼플.com의 애널리틱스 JS는 실행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에빌 이그잼플.com은 이제 그 실행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의 검색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한 거예요. 스크립팅 공격을 한 거거든요. 이제 이 공격 그 인풋에다가 이걸 넣고 일부러 넣고 검색을 때린 거고, 이거 공격을 했지만 실제로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은 도메인이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인라인 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공격을 많이 하죠. 그냥 인라인 바로 넣어가지고 인라인 스크립트를 넣었지만 앞서 작성한 여기에서는 unsafe inline이 선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넣었다면은 이거는 또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처 효과는 별로 없게 되는 겁니다. 저 헤더는 한 번만 연결할 수 있는데, 여러 개 중에 각각의 정책을 여러 번 연결할 수 있는. 아니, 하나죠. 이제 응답 헤더의 하나의 지시자 여러 개인 거니까요. 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 2에서 이제 난스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레벨 2에서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권장한다고 해요. 근데 레벨 3에서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에 좀 홀이 있기 때문에 난스 방식을 권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난스 방식을 설명해 드리면요. 여기서 이제 레벨 3에서 권장하지만 실제적으로 정의는 레벨 2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 방법은 HTTP 응답에 CSP 헤더에 그 응답 내 유한 난스를 주고, 그 난스를 HTML 내각 스크립트 태그의 난스 속성에 붙여가지고 믿을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만 실행하는 방법이거든요. 말로는 어려운데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응답할 때 컨텐츠 시큐리티 폴리시라는 헤더에다가 스크립트 src 난스 랜덤 1, 2, 3 이렇게 해서 랜덤 값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응답 헤더에 랜덤 값이 붙어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스크립트 태그에 난스가 랜덤 1, 2, 3이라고 되어 있으면 내려준 이 랜덤 값과 여기 스크립트 랜덤 값이 같게 되잖아요. 네, 같기 때문에 얘는 이제 올바르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 크립트 그럼 다 서버에서 연결해 주는 네, 이거는 서버에서 내려주는 거죠. 응답이니까요. 거예요? 저 저것도 직수일만 그 서버에서도 해줄 수 있고, 이제 그 클라이언트 레벨에서도 어딘가에 값을 넣고 이렇게 쓸수 있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대체로 여기서는 서버에서 렌더링 해주는 그 환경을 좀 고려해서 글을 작성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거 올바른 난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요거는 난스가 없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크게 사용되는 CSP에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메인의 화이트리스트 방식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좀그 믿을 만한 인가된, 그러니까 도메인 화이트리스트에 넣잖아요. 인가된 믿을 만한 도메인을 넣게 되는데 그 도메인 자체에 우회 가능한 그 경로가 존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시면은 CSP 우에 사용될 수 있는 널리 알려진 수법으로는 화이트리스트로 지정된 도메인이 그 JSONP 엔드포인트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AngularJS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로 우회를 하게 돼요. 이게 화이트리스트로 지정된 도메인의 JSONP 엔드포인트와 AngularJS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이거 구버전에 대한 거고요. 자, 일단 이거가 이제 실제적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그런 그 도메인이고요. 화이트리스트에 넣는 도메인인데 얘네들이 이제 홀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AngularJS 바이패스가 yes인 것들, 그리고 JSONP 바이패스가 yes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 이렇게 가능한 거고, 이제 바이패스 파서블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거의 많은 것들이 다 가능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JSONP 엔드포인트를 이용한 CSP 우회를 보시면요. 이렇게 보통 이제 JSONP 그 엔드포인트를 제공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요청을 JSONP에 콜백 얼럿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콜백에 얘가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트러스티드 이그젬플의 JSON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요청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얘가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엔드포인트를 스크립트 태그의 SIC에 지정해서 CSP를 우회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트러스티드 이그젬플닷컴에서 읽어드린 스크립트임으로 동작하게 되는 이 아래 코드를 보시면 이제 이게 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을 한 거죠. 했는데 HTTPS에 트러스티드 이그젬플닷컴에 JSONP가 엔드포인트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뒤에 악의적인 스크립트 코드를 넣어가지고 넣게 되면은 얘가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엔드포인트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제 이글 작성자는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대요.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고 왜냐면 JSONP 엔드포인트가 보통은 이런 얼럿과 같이 이렇게 임의 문자열을 허용하지 않고 이제 영문자 숫자 언더바 그리고 점만 허용하게 작성이 돼 있대요. 함수만 실행할 수 있게. 함수는 아니죠. 괄호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함수는 실행할 수 없고. JSONP의 기본 동작이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콜백인데 콜백 안에 여러 문자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자를 넣을 수가 없고 보통은 영문자 숫자 언더바 점만 허용하기 때문에 이런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좀 악의적으로 공격하시는 분들이 이제 영문자랑 점만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가지고 이제 뭐 필요 없는 곳에 클릭을 유발한다든가 혹은 광고에 클릭을 유발해서 좀 이상한 카운트를 매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공격에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위에 그 레벨 2의 홀 중에 하나가 JSONP 엔드포인트 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완전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AngularJS를 우회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저도 처음 알았는데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한 도메인에 오래된 버전의 AngularJS가 존재할 경우 AngularJS를 읽어드리도록 한후 Angular 템플릿을 주입해서 CSP를 우회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이트리스트에 한번 그 도메인을 넣게 되면 그잘안 빼잖아요. AngularJS 우리가 구버전 AngularJS를 다 걷어냈다고 한들 이거 또 어딘선가 쓸지 모르기 때문에 안뺄거 아니에요. 화이트리스트를. 그러니까 이 컨텐츠 시큐리티 폴리스에 화이트리스트 도메인을 엄청 많이 등록하게 되거든요. 한 30개 막 이렇게 등록하게 되는데 이 30개 등록한 도메인 중에 지금 클라이언트에서 쓰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카운트가 잘안 되면은 이거 섣불리 뺄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버전 AngularJS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버전 AngularJS에 이런 그 도메인이 빠져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해커는 이 부분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널리 알려진 도메인으로는 이제 AJAX, 구글, APIs.com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AJAX, 구글, APIs.com이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먼저 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구버전 앵귤러를 불러오는 공격을 먼저 한 다음에 이게 불러와지면은 구버전 앵귤러 JS의 그
템플릿 코드를 주입해요. 그러면은 구버전 앵귤러.js가 얘를 실행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런 홀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최신 버전이나 뭐 1.0.8 이후 버전은 아마 이런 공격을 못하도록 패치가 됐을 건데요. 근데 이때 버전은 패치가 돼 있는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도메인이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가장 많이 알려진 두 가지의 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레벨 3에 들어와서 난스 플러스 스트릭트 다이나믹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난스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레벨 2에 이미 존재했던 거고요. 레벨 3에서는 스트릭트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왜 추가로 들어왔냐면, 자, 난스 방식으로 하려면요, 이제 리팩토링 비용이 커요. 리팩토링 비용이 크고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나 위젯에서 의존관계로 인해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난스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은 비용 일단 좀 불가능할 때가 있는데요. 난스는 굉장히 스트릭트해 가지고요. 아까 랜덤 함수를 랜덤 문자를 생성해서 그거를 스크립트 태그에서 난스 랜덤 문자를 넣게 되잖아요. 그런데 동적으로 생성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그 구글 애널리틱스가 생성하는 돔들 스크립트들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믿는 그 스크립트를 동적으로 생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꼭 필요한 경우에 스크립트를 동적으로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해가지고 생성해가지고 실행시키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안 돼요. 랜덤을 무조건 난스를 무조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난스 방식의 스크립트 대책은 각각 스크립트 태그에 난스를 붙일 필요가 있지만 현실의 웹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동적 스크립트 태그를 생성해 도메 추가하는 것이 넓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동적으로 생성된 스크립트 태그에도 난스를 붙이도록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대적인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크립트를 동적으로 생성하는 방식은 뭐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나 이제 관련 위젯 같은 데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난스 방식의 CSP 도입이 되게 어려웠다는 거죠. 레벨 2에서는. 그래서 모든 게 다 내가 실행시키고 싶은 것들은 동적으로 생성하든 아니든 난스를 계속 부여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계속 채택했던 거였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이트리스트에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레벨 3에 스트릭트 다이나믹이 추가된 건데요. 이제 난스 방식의 CSP 도입을 보다 용이하고 하도록 이제 스트릭트 다이나믹이라는 지시자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CSP에 스크립트 SRC에 스트릭트 다이나믹을 지정하면은 이런 아래와 같이 동작하는데요. 난스에 의해 스크립트 실행이 제어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실행될 때는 난스에 의해서 제어되는데 난스에 의해 허가받은 스크립트에서 동적으로 생성된 또 다른 스크립트도 실행이 허가되는 거예요. 스트릭트 다이나믹을 넣으면은. 그래서 이 사양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그 장벽 없이 난스 방식을 도입할 수 있게 된 게 레벨 3인 거예요. 그래서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난스의 레벨 1, 2, 3 얘는 당연히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얘도 난스가 있기 때문에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인라인 스크립트인데 난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행이 되고 또 얘가 생성한 스크립트 태그 역시 이제 허용한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얘 자식 스크립트 역시 허용돼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 렌더링 될 때 HTML 포함되어 있는 스크립트의 네. 런스만 다 지정되어 있으면 네네네. 다 동작하는 거죠. 그쵸. 다만 이제 악의적으로 동적으로 네. 생성되는 것들은 동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난스가 없는 스크립트라서 동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법을 구글에서는 스트릭트 CSP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스트릭트 CSP라고 부르고요.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를 스트릭트 다이나믹 측정 이후엔 다음과 같이 시큐리티 폴리시를 작성하는 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SRC에 난스를 넣고요. 이제 unsafe inline, unsafe evil, 그리고 스트릭트 다이나믹, 그리고 여기는 화이트 리스트 나열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오브젝트 src none 그리고 베이스 url none 이게 기본 템플릿이라고 보면 됩니다.
스트릭트 CSP의 기본 템플릿. 그래서 오브젝트 SRC는 플래시 계열의 스크립트, 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의 이제 대책에 사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논으로 지정하면은 막아지는 거고요. 베이스 URL은 그 베이스 태그를 주입하면은 상대 경로가 바뀐대요. 알죠? 베이스 태그를 주입하면. 그래서 공격자가 베이스 태그를 바꿔버린 다음에 상대 경로로 내 그 스크립트를 딱 넣으면은 베이스 태그가 바뀌어서 나의 스크립트, 공격자의 스크립트를 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URL도 none으로 해야 이 베이스 태그가 무시돼가지고, 그런 공격에,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스크립트 SRC는 이제 분할해서 설명하면 레벨 3에서는 레벨 3 스트릭트 다이나믹을 지원하고 있는 브라우저는 난스 랜덤, 언세이프 이발, 스트릭트 다이나믹만 해석한대요. 그래서 언세이프 인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랜덤이랑 스트릭트 다이나믹 있으면 요 세 개만 해석해 가지고 난스가 없으면 무조건 안 돌리는 식으로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레벨 2에서는 난스랑 언세이프 이발 요 두 개만 해석이 돼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레벨 1을 지원하는 브라우저에서는 unsafe inline하고 unsafe eval 그리고 뒤에 있는 화이트 리스트를 읽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동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 호환성을 지키는 어떤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고요. 쭉 넘어가서 이제 그 뭐 밑에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트릭트 다이나믹을 이용해서 적용한 어떤 예제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더 이분이 지금 글을 기고하신 분의 회사거든요. 더부스라는 서비스에서 여기 시큐리티 폴리시에 시큐리티 SRC에 스트릭트 다이나믹하고 쭉 그러고 뒤에 이제 화이트 리스트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을 조금 막기 위한 컨텐츠 보호 정책을 잘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지메일도 마찬가지로 컨텐츠 시큐리티 폴리시가 있고요. 여기에 스크립트 SRC에 화이트 리스트들 쭉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 스트릭트 다이나믹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컨텐츠 시큐리티 폴리시가 적용되어 있고요. 다만 여기는 레벨 3가 적용되어 있진 않고요. 이제 화이트 리스트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모바일 지원율은 어떻게 돼요? 네, 모바일 지원율까지는 뭐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요. 이제 뭐 이 레벨 2는 거의 다 지원할 거고요. 그래서 레벨 여기에서는 이제 레벨 2 지원하는 방식하고 레벨 3 지원할 때 스트릭트 다이나믹이 동작할 수 있게끔만 하는 방식이라서 레벨 2는 거의 다 지원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제 완벽하진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댕글링 마크업 인젝션 어택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이런 어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게 뭐냐면 이걸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완성 태그를 주입하는 거죠. 비완성 태그를 주입해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비완성이라서 잘리잖아요. 잘리는데 여기에 이어지는 거는 우리가 내려준 난스잖아요. 난스가 붙어있는 스크립트라서 이걸 하나의 몸으로 읽어버리는 거죠. 하나의 몸을 읽어서 난스가 있으니까 실행해도 되겠네 하고 실행했는데 SRC에 이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크롬에는 이 안에 이게 또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이 전체를 무시하도록 동작하게 되어 있다고 해요. 크롬만. 그래서 이렇게 공격해도 크롬은 공격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쓰지 않고 뭐 이미지 SRC 같은 거에 이제 악의적으로 비완성적 이미지 SRC를 폼 위에다가 주입해 가지고 여기 하위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싹 긁어가는, 그러면 얘가 하나의 요청이잖아요. 얘 하나의 요청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공격자한테 정보가 넘어가게 되는 이런 식의 공격도 아직 레벨 3 단계에서는 막을 수 없는 공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크롬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공격을 막진 않는데, 못 막는데요. 막진 않는데, 이제 계행이나 공백이 있을 때는 이렇게 디플리케이션 워닝이 콘솔에 출력돼서 좀 인지할 수 있게끔 동작을 한다고 해요. 네, 다른 쪽은, 다른 브라우저는 아닌 것 같지만.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그 CSP의 간략한 개념하고 레벨 2와 레벨 3의 차이점, 그리고 레벨 3의 동작 방식과 그리고 그 레벨 3에 여전히 존재하는 위험 요소들, 이런 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 레벨 3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뭔가 그 사용자의 컨텐츠가 이렇게 마커까지 가는 그 부분을 막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스크립트에서 그냥 렌더링 하면 레벨 3 적용 돼 있다 하더라도 스크립트 내에서 그냥 바로 박아버리는 거니까 실행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보다 뭔가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완전 차단하는 게더 중요하긴 하겠네요. 사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프레임워크 단에서 다 해준다는 이유가 그 보통 검색창에 스크립트를 넣어서 서밋해 가지고 동작하게 한다든가, 뭐 게시글 타이틀에다가 막 개슬글에 넣어서 동작하게 하는데, 그게 이제 서버로 요청이 들어가면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검사를 거친 다음에 그거를 그냥 뭐 패스한다든가, 혹은 스크립트로 동작하지 않도록 문자열화한다든가, 이스케이핑 해가지고 저장을 해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근데 SPA인 경우에는 바로 서밋하면은 서버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클라이언트 내에서 바로 동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리액트에서는 그거를 다 이스케이프 해줘가지고 문제가 안 되는데, 그 Dangerous 그렇죠. 인젝트 HTML인가요? Dangerously inner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 필요해서 넣어놨는데, 그런데 홀이 돼가지고 공격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예기치 못한 홀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넣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라 그럴까, 전체적인 방어 수단으로 사용되긴 어렵다고 보는데, 보안하는 그럼에도 있을지 모르는 홀의 대응 수단으로는 적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까지 적용하기가 좀 애매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해놓는 게 무조건 아, 좋은 건 그렇죠, 맞는 그렇죠. 것 같아요. 뭐 맞습니다. 보완해주는 역할 같이 하는 거니까. 소프트웨어로 막는 게 제일 먼저죠, 사실은. 그래서 막고 소프트웨어로 막았으니까 더 이상 홀은 없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 같은데, 언제 어느 때 홀이 생길지는 모르는 거라. 패치 한번 잘못해가지고 홀 생길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네, 이것으로 이제 그 픽시브의 보안 엔지니어가 정리한 글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CSP랑 그리고 레벨 3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었고요. 뭐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